여러분 진짜 써보면 좋아요. 와 얘네들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약간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니야? 순하고 가볍고 촉촉해. 이거는 여러분 정말 필수템이에요. 화이트 오팔 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예쁘니까 완전 추천.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영 세일이 지금 단 이틀 남았다고요? 올리브영 세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세일은 거들 뿐. 제가 봄을 맞이해서 꼭 구매해야 되는 제품들부터 신상템들까지 탈탈탈 털어봤으니까요. 여러분 이틀 남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몰랑이분들 제가 가장 처음으로는요 여러분들한테 봄바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는 몰랑이분들은 완전 천재.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거 써보고 나서는 진짜 육두문자 쏟았다고 했었던 바로 그 헤어팩이에요. 욕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정도로 진짜 좋았던 제품인데 써보고서는 내가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너무 좋아가지고 써보자마자 와 얘네들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약간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그 제품이거든요. 제가 작년 말쯤에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빠르게 이거 제가 구매한 거거든요. 이거 한 통은 진짜 탈탈탈 다 비웠고 하나는 제가 따로 쟁여놨는데 브랜드에서 하나 또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벌써 두 제품이 새 거가 지금 집에 있는데 이렇게 쟁여놔도 정말 부족할 정도로 정말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진짜 써보면 좋아요. 저 지금 약간 맑은 눈에 광인 느낌인데 진짜 우리 몰랑이분들 써보면 좋아요. 여러분 이름부터가 집중해서 들어봐줘야 돼요. 울트라 프로틴 비포 샴푸 퍼스트 헤어 팩이에요. 아, 이름에서 힌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포 샴푸니까 아 샴푸하기 전에 써준다. 그리고 헤어팩이니까 헤어팩처럼 정말 부들부들해진다라고 일단 스포 한번 살짝 날려주고 좋았던 이유가 너무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가장 첫 번째 진짜 간편하고 쉽다. 정말 많은 브랜드의 제품들이 샴푸를 하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발라주고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를 해주고 미온수로 닦아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귀찮아요. 약간 번잡한 게 있죠. 하지만 힐링버드의 비포 샴푸 퍼스트 헤어팩은 샴푸를 하기 전에 쓰는 제품으로 마른 모발에 먼저 그냥 슝슝슝슝 묻혀가지고 도포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을 해줘도 되고 양치를 해줘도 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고 쉬워요. 그 다음에 바로 샴푸 과정을 해주면 되니까 진짜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제가 진짜 매력에 홀딱 반했는데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방치하는 시간이 없어요. 저같이 정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요 시간이 정말 황금 시간처럼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샴푸를 해주고 난 다음에 트리트먼트 대부분 5분에서 10분 정도 필수적으로 방치를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시간 못 기다려요. 샴푸를 하고 나서는 빠르게 트리트먼트를 발라주면서 약간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면 대충 그냥 미온수로 닦아가지고 스르륵 하고 흘러내려 버리거든요. 그 정말 아깝기는 하지만 언제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 힐링버드 제품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진짜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힐링버드는 거품 타입이라서 약간 퐁실퐁실한 그 구름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정말 부드럽게 빠르게 잘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제가 한 통을 다 비우면서 조금 꿀팁을 알게 됐는데 얘도 조금 방치를 해주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꿀팁은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얘를 가장 먼저 써주는 거예요. 일단 손에다가 마구마구 묻혀가지고 슥슥슥슥 문질문질을 해주고 난 다음에 3분 정도 양치 그리고 세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샴푸를 해주면 모발이 진짜 부들부들부들부들 매끌매끌매끌하게 쫙 흘러내리기 때문에 훨씬 더 약간 미역줄기 쫙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확실히 더 방치를 해주면 얘도 더 좋다. 하지만 방치를 하지 않아도 진짜 진짜 괜찮기 때문에 진짜 아 써보면 약간 남다르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짜 효과도 진짜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요 힐링버드 쓰고 나서는 딱 씻고 나왔는데 진짜 자꾸 만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걸 쓰지 않았는데도 약간 그 부들부들한 내 머리카락 결이 느껴지니까 계속 계속 만지고 싶을 정도로 뭔가 모발 사이사이가 부들부들부들해지고 약간
약간 이렇게 맨들맨들맨들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간편하고 쉬우면서도 효과까지 조금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거 힐링보드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데기 매일하거나 모발 끝 갈라지거나 저는 모발이 엄청 얇거든요. 모발 끝 쪽 집중적으로 이렇게 몽실몽실 뭉쳐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는 좋아요. 아,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 원래 힐링보드의 그 원조 유명한 거 아시죠? 그 누워시 트리트먼트 그 뿌리는 거 그거랑 같이 써도 시너지가 훨씬 더 높아지니까 헤어팩이랑 누워시 트리트먼트 같이 사용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기존에 이 헤어팩을 쓰면서 아, 리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3월 올영 세일에 맞춰서 힐링보드 헤어팩에 리필 200ml를 추가로 증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만나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토코보의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를 소개했을 때가 작년 4월에서 5월 사이였는데 신랑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 자꾸 토코보 어딨냐고 자꾸 얘 토코보만 찾는데 6월쯤에 괌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이 토코보를 처음 접하게 해줬거든요. 그 전에 제가 줬었던 그 어떠한 선크림에게도 반응이 없던 제 남자친구가 이 토코보한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좋다고 진짜 밀림이 없고 촉촉하다고 안 끈적거린다고 그러면서 막 리뷰를 쏟아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서는 진짜 이거 하나 다 썼어요. 보이시죠? 아, 안 나와요. 약간 이렇게 물처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씨 그 정도로 좋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다시 영 영업당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서 올영 세일에 제가 또 구매를 했습니다. 써보면 엄청 엄청 묽고 워터리하고 진짜 가볍거든요. 써보면 선크림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에센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 그동안 약간 선크림 특유의 오일리한 텁텁하고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싫으셨던 분들은 진짜 가볍고 물 같은 선크림을 원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써보면 여름까지도 진짜 만족할 수 있게끔 잘 써요. 특히나 수부지, 지성 약간 여드름성 피부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안에 비건이고 성분도 엄청 순하게 쓴 게 느껴지고 히알루론산 성분이 진짜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가지고 써보면 약간 진짜 순해. 순하고 가볍고 촉촉해. 그래서 약간 선크림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드니까 얼굴부터 약간 바디까지 무난하게 쓰기 괜찮아서 제가 오랜만에 추천을 해보고 싶은 선크림. 다음은 여러분 짜자잔 닭띠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이제 레티놀과 레티날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성분 비교도 해보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괜찮아요 라고 영상에서 올렸는데 그 뒤로 몰랑이 분들의 리뷰가 터진 게 이 닥터 디퍼런트예요. 제가 닥터 디퍼런트를 좋아하는 거는 안에 레티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레티날이라는 성분은 레티놀보다 훨씬 더 고급적인 원료다. 진짜 귀하디 귀한 원료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왜 귀한 원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짧게 소개를 해보자면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비타민 A를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레티날 팔미에이트라는 이제 화학적 원료를 발견을 한 거죠.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발견을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편하게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티날 팔미에이트의 다음 변형 단계가 뭐냐? 바로 레티놀이에요. 그러면 레티놀의 다음 변형 단계가 뭐냐? 바로 레티날이에요. 아하 여러분 이해하셨죠? 화학적으로 변형 단계가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피부에는 화학적 변형 단계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레티놀보다는 레티날이 더 좋다. 자극이 적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화학적으로 변형이 더 줄어들었으니 피부의 자극은 더 줄어들고 효과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레티놀보다 레티날을 조금 더 사랑합니다. 아니요, 사실 조금 더 많이 사랑해요. 레티날은 워낙 고급 원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뭔가 많이 찾아볼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닥터 디퍼런트가 레티날 성분을 정말 아낌없이 정말 왕창왕창 넣어가지고 제가 닥터 디퍼런트를 사랑하는데 아무튼 제가 비타리프트 A는 이 레티날이 0.05가 들어가 있고 비타리프트 A 포르테는 레티날이 0.1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전 어떻게 써주냐면 비타리프트 A는 얼굴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포르테는 눈가
팔자, 목주름에 써줍니다. 아하, 여러분 이해하셨죠? 약간 내가 얼굴 전체에 써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프트 A 추천을 하고요. 내가 약간 집중 케어 해주고 싶다. 약간 엄마 추천용? 나의 뭔가 목주름, 눈가 팔자주름용이다? 그러면 포르페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올영 세일 때 노려보시면 괜찮기 때문에 약간 탄력, 주름 개선, 피부결, 모공, 잡티가 고민이다 그러면 약간 복합적으로 하나로 끝내고 싶다 그러면 약간 닥터 디퍼런트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만병통치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이제 색조템 필살기 딱 두 개를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하트퍼센트예요. 이건 이제 뽕니님이 같이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잘 쓰는 웜톤 치트키 딱 두 개를 꼽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짜자잔 피치 베이지입니다. 제가 가장 잘 쓰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저한테 가장 찰떡인 컬러이기도 하고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물어봤던 컬러라서 이거는 여러분 정말 필수템이에요. 웜톤이다 아니면 피부가 조금 뽀얗다 사실 옆쿨까지 써도 되거든요. 정말 무난하게 쓰기에 가장 좋은 컬러라서 이거는 진짜 완전 추천. 써보면 오버립하기에도 괜찮고 저는 애교살 아래쪽에도 살짝살짝 써주거든요. 정말 만능으로 멀티케어하기 좋기 때문에 진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부터 그 초보자분들까지도 정말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이크업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 더 추천을 해보자면 요건데요. 얘는 오트 베이지예요. 오트 베이지는 약간 브라운 컬러거든요. 전체적인 쉐이딩으로 써주기 너무 괜찮아요. 저는 코끝에 이렇게 섬세하게 만져주기도 괜찮고 입술 라인 쪽 라인 정리하기에도 괜찮고요. 그리고 인중 위쪽 쉐이딩 넣어주기도 괜찮다 보니까 은근히 쓸 때가 많고 세심하게 터치를 해주기에도 괜찮거든요. 전 처음에 약간 쉐이딩 컬러라서 아 기존에 그냥 있었던 쉐이딩 컬러로 내가 브러쉬로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달라요. 라이너가 주는 그 디테일 한 끗 차이가 달라요. 진짜 달라. 그래서 이거 베이지 컬러도 한 번쯤 구매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요겁니다. 플링 글리터의 화이트 라이트예요. 저한테 요즘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 글리터 뭐예요? 언니 오늘 글리터 못 썼어요? 언니 제발 글리터 정보 좀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여러분 저 요즘에 정착한 글리터가 있어요. 바로 플린이에요. 제가 플린은 11월 26일부터 정확하게 쓰기 시작을 했어요. 날짜를 왜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 제 결혼식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식 당일에 메이크업을 위위 아뜰리에서 받았거든요. 위위 아뜰리에 소정쌤한테 받았는데 소정쌤이 위위 아뜰리에에서 그 아이브 장원영님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짜 아이돌같이 진짜 글리터 그 뿜뿜한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약간 장원영님이라고 얘기는 못하고 진짜 아이돌 뿜뿜하게 해주세요. 진짜 글리터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 담당자님이 딱 이걸 꺼내면서 저 내돈내산이고요 이거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하면서 플린을 꺼내시는 거예요. 제가 눈이 반짝반짝해져가지고 이게 뭐예요 하니까 제가 오늘 멜론 시상식 있는데 장원영님도 요거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당장 알려줘요 지금 현기증 날 것 같아요 하니까 요게 플린 글리터인데 그 선생님이 요것만 쓴대요. 다른 글리터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 반사광이 다르대요. 진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 당장 구매 갈겨 안 갈겨 갈겨야죠. 써봤는데 너무 예뻐. 제가 그러고서는 인스타 인스타그램에도 몇 번 셀카 올렸는데 사람들이 언니 글리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장원영님 글리터요? 라고 말할 순 없고 정말 아 진짜 플린 글리터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써보면 진짜 반사광이 다르다는 게 아 인정 인정 진짜 달라요. 화이트 오팔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정말 차르르르 빛나거든요. 예쁘니까 완전 추천. 단 주의할 점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TV 조금 두꺼워요. 붓타입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조금은 팁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저는 면봉에다가 묻혀가지고 아니면 이쑤시개에다가 묻혀가지고 두툼하게 올려주거든요. 그냥 무작정 올리면 리퀴드 특유의 질감 때문에 약간 눈이 부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리터들만 긁어가지고 입자를 뭉쳐가지고 올려주시는 걸 더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써주시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요 플리는 입자를 뭉쳐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물랑이분들 어떠셨나요? 3월 세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세일은 거들 뿐.
3월 세일을 맞이해서 제가 마지막 딱 5개 꼽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요. 3월 세일 달려가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